더 로즈의 데뷔곡이자 또 아이돌들이 그렇게 또 많이 노래를 좋아해요. 소리라는 곡을. 예, 그래서 첫 번째 무대를 소리라는 노래로 문을 열어봤고요.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 또 찾아와 주신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더 로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스피커가 많아요. 예, 많아서 우리가 발걸 뒤로 한 발만 더 가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오, 네. 예스. 일단은 이번에는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이제 컴백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소리랑 조한대를 이어서 더루즈의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오늘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첫 번째 미니 앨범 이름이 바로 보이드라는 보이드. 이름입니다. 네. 예. 일단 보이드라는 앨범명입니다. 그리고 멤버 우리 또 각각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부터 들어가요? 재영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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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로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재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로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하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로즈에서 건반과 보컬을 맡고 있는 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로즈에서 일렉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우성입니다. 아, 예. 이렇게 우리 또 네 명의 멤버가 모여서 밴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 로즈라는 팀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앨범에 대한 자세한 얘기보다는 먼저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로 예 와주시고요. 자, 일단 더 로즈만의 시그니처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급하게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자, 왼쪽 한번 봐줄게요. 왼쪽. 자, 이번엔 오른쪽. 네. 그리고 이번 앨범명이 보이드잖아요. 보이드에 맞게 예, 포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보이드는 브인가? 자, 보이드. 자, 왼쪽.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자, 됐습니다. 자, 포토 타임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미니 앨범 보이드라는 앨범명인데 특별한 뜻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네? 보이드는 이제 허공, 그다음에 공허 이런 뜻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허함, 그리고 그 무슨 사건 전후에 있는 그 허공에 있는 느낌. 아. 그런 거를 잘 표현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잘 표현된 곡을 모아 놓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보이드라고 정했습니다. 보이드. 예. 약간 좀 쓸쓸한. 네, 좀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외롭고 허무하고 네. 아, 곡이 좀 밝아도 그리고 어두워도 네? 슬퍼도 네? 그 모든 공허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 네. 억양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 느낌상 억양이 굉장히 친숙해서 예, 잘 알아듣고 예. 예, 예. 일단은 밝아도 그리고 원래 우리 더 로즈의 색깔이 있는 음악도 이번 앨범은 약간 좀 공허하고 좀 허전함 그런 게 포인트다라는 얘기도 듣고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멤버들이 또 전곡을 작사 작곡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더 로즈 친구들한테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음악을 만든다. 음악을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사실 지금 첫 번째 미니 앨범이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곡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공연에서 저희 빌리 발매곡들을 몇 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 네, 네네. 그리고 안 하는 것들도 아껴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좀 어렵거나 좀 그러지 않았어요? 원체 사실 이 더 로즈 친구들이 밝은 이미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공허함을 끌어내고. 저희들이 네. 다 밝긴 한데 저 깊숙이 보면 다 좀 네. 씁쓸하고 공허한 그 감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마 브리티시 팝이라는 네. 음악 장르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 깊은 내면의 네. 목소리를 이번에는 보이드의 앨범으로 내왔다. 네. 라는 네. 얘기. 예,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의 신곡들이 이게 사실 더 로즈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네. 부각시켜주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일단은 더 로즈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보이드의 타이틀곡이죠. 베이비 뮤직비디오 시사 후에 또 공연까지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네. 예, 준비됐습니다. 네. 아, 자료로 가야 되나요? 저희는 빠지면 아마 스크린 그 뮤비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뮤비 시사 후에 공연을 하시면 됩니다. 공연을 아, 먼저 하지 마시고. 예. 예. 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